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우산각 어린이공원에 왔습니다. 야간 시간대에 방문하여 조금씩 공원으로 들어가 봅니다. 작은 놀이시설이 보입니다. 주변에는 파고라와 벤치가 있습니다. 그 옆으로 바닥분수대와 물놀이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신설동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산각 어린이공원 주변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장소입니다. 우산각이라는 이름의 작은 건물 모형이 있는데요. 조선 세종 때 청렴 결백하기로 유명한 정승인 하정유관은 매우 검소하게 살아 겨우 오두막집 한 채를 구해서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집은 비가 오기만 하면 지붕이 새서 방 안에서 우산을 받치고 책을 보았다고 하죠.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우산각이라고 불렀고 유관이 사는 동네를 우산각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우산각과 하정유관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. 하정유관이 쓴 시가 새겨져 있네요. 그 뒤편으로 동대문 도서관 건물이 보입니다.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. 청백리 명예의 벽입니다. 하정유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여기까지 신설동에 있는 우산각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